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의 첫 초청에 따라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1년에 두 번만 국빈을 맞이하는 영국 왕실은 버킹엄궁 등에서 최고 수준의 예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낵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또 영국 의회에선 양국 관계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영어로 연설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국제 박람회 기구 BIE 각국 대표를 만나 우리 시간 29일 새벽 0시를 조금 넘긴 시간 개최지가 최종 결정되는 2030 세계 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영국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한영 양국이 디지털과 AI, 사이버 안보, 방위 산업 등 분야에서 관계를 구축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